예, 그리고 X파이의 큰 장점이 이제 각도를 줘서 자르기가 편하다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각도인 90도 각도로 자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은 잘렸죠?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90도가 칼같이 맞아떨어지죠? 빈틈 하나 없이 깔끔하게 90도를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벽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네, 전선 몰딩 아마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잘라 갖고 와서 좀 짧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1m 길이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가 긴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잘라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이 전선 몰딩을 자를 때 사용하기 아주 편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접가위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접가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전선 몰딩을 자를 때 많이 사용하는 이 칼이랑 다목적가위가 있거든요. 이제 칼로 자르는 경우에는 잘랐을 때 단면이 뭐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기는 한데 자르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목적가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칼보다는 자르는 게 쉽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전선 몰딩을 한 번에 자르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요. 자르고 나서 단면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칼로 자르는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목적 가위로 이제 전선 몰딩 자르는 것부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다목적 가위로 이제 전선 몰딩을 자를 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잡아서 자르려고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잘 안 잘리게 되거든요. 자, 전선 몰딩을 이 다목적 가위로 자르려면은 전선 몰딩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위쪽만 먼저 깨지지 않게 살살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은 위쪽의 얇은 부분은 자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랫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자르려고 하면은 또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자르는 거를 이 양쪽의 이 날개 부분을 먼저 톡톡 잘라서 끊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날개 부분만 먼저 잘라서 끊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비교적 이 다목적 가위로도 어느 정도 쉽게 전선 몰딩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깨끗하게 마감이 안 된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 사접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자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접가위는 일반적인 가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차이점이라면은 이렇게 약간 부채 모양으로 보조대가 하나가 달려있는데 자, 이 보조대가 전선 몰딩의 각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똑같이 15도, 45도에서 총 90도의 각도를 줘서 전선 몰딩을 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얼마나 잘 잘리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목적 가위로 잘랐던 거랑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으로 잘라주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보시면은 자, 사접가위로 자른 거랑 일반 다목적가위로 자른 거랑 단면부가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게 일반 다목적가위로, 오른쪽에 있는 게 사접가위로 절단을 한 몰딩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사접가위로 절단한 게 훨씬 더 매끈하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절단면이 노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보기에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좀 전선 몰딩 마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접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접가위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이제 자르기 쉽고 깔끔하다는 것 외에도 이제 각도를 줘서 자르기가 편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전선 몰딩으로 이제 전선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어붙여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직각으로 꺾이는 경우, 비스듬하게 나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각도만 조절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잘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장 대표적인 각도인 90도 각도로 세팅을 해서 한번 자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은 잘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해야 되는 이제 90도로 연결될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각이 안 맞습니다. 90도 각을 맞추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줘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 세팅해놨던 거 그대로 두시고 얘만 이렇게 뒤집으셔도 90도에 맞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자, 90도가 칼같이 맞아떨어지죠? 빈틈 하나 없이 깔끔하게 90도를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살짝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전선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이번에는 60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비스듬하게 나가는 전선도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선 몰딩 작업을 할 때 하나쯤 이제 구비해 두시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접가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시청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선 몰딩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이나 뭐 마감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분, 아니면 전선 몰딩을 각을 줘서 많이 자르시는 분들 있죠. 각도를 줘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사접가이 하나 갖고 계시다가 작업할 때 사용해 보시면 만족스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